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즐거움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를 사랑하게 되고 또 주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거꾸로 주님의 부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재는 우리를 고아로 살게 합니다. 또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며 살지만 주님의 부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렸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 막연했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신 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어떤 것하고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어요.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 이유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내 옆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주님은 부재하실 수 있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고아야말로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 약하고 약한 그런 존재지요. 아이가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공포를 느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을 너희들이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까.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운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마 제자들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임재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그게 임재예요. 대부분 그런데 임재를 생각하면 어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나 또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내 열심, 내 행위의 노력을 보여서 그런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정말 이것만을 기대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가시적인 현상이 물론 그런 식으로 임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현상이나 체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 곳곳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을 보내면서 주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임재를 누리게 되는 아주 귀하고 정결한 통로고 또 기도야말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뜻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 중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 모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그 하루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시간이에요. 매일 새로운 기회와 매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주 임재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재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어디까지 찾아오셨냐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곳 그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임재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고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기품도 높음도 모든 능력과 장래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로는 나의 죄된 모습,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세요? 누가복음 말씀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죠. 나인성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때 장례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와 아들의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삶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번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례 행렬에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사실 어떤 이야기도 못해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을 하기가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어떤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내가 너의 절망의 상태를 끝나게 하겠고 널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 인생에 너의 꺾어진 소망을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너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관에 손을 댔다는 거 유대 정결법상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시체와 접촉하고 시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손을 대는 거, 그 부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 관에 손을 대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깜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관에 손을 댈 수도 있었을까? 어떻게 관에 손을 대시지?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반대편에는 장례 행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음 사망 권세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의 행렬을 피하시지 않고 정면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셨어요. 죽음 이기기 위해 오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사건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은 고통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삶의 끝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다 덜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정하다 여기는 것에 손을 대시고 또 죽은 과부에게, 그 과부의 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인지 오늘 말씀, 이 나인성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똑같았어요. 고통이 가득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가득한 그 인간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고 죄로 부정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는 꺾으셨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증거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받은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정말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과부와 같이 혹시 소망이 끊어진 분들 계십니까? 내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어떤 소망이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절망이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은 아들과 같이, 과부의 죽은 아들과 같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생명을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까지 정복하신 주님을 그 보는 눈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그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또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이게 우리잖아요.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임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D.L. 무디는 뉴욕 월스트리트를 거닐고 있던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발 손을 멈추어 주세요. 제발 손을 멈추어 주세요. 간청할 정도로 그분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를 그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도 같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왔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학벌, 능력, 뭐 재력 이런 거, 환경 이런 거 없었어요. 남들에게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평생 쓰임받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하여 주저해요. 왜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혹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진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진 않을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저해요. 이유는 그동안 내가 거짓 사랑을 쫓아가면서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며 사랑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픔이었고 돌아온 것은 상처였고 눈물이었어요. 결국 그 대상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 이용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혹시 상처받게 되는 거 아닐까? 결국 상처받는 건 나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시작 자체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먼저 전부를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어떤 율법이나 계명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그 초대입니다. 초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소원을 두시는 그 일을 동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영혼, 세대, 가정 또는 지역, 그게 품어지고 주가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도 흘러가고 내 몸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문화가 히피입니다. 히피 문화. 그때 자유로운 성생활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있으면서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병들어 갔었어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채 그렇게 무기력과 허무함에 빠져 히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고 부흥이 임했어요. 히피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공동체가 모이더니 교회로 모여들면서 큰 부흥이 미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감 있는 찬양이 있었는데 삶의 허무함을 노래하던 기타 반주에 그 가사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사로 바꿔서 거리와 해변 곳곳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 찬양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모일 때마다 울려 퍼지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임하고 성경 읽기를 날마다 같이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히피족, 히피 문화에 빠져든 청년들이 구원해내고 이러한 일들이 미국 사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은 실천이에요. 실천. 가장 적극적인 기도도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MST 접수 마감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원해요. 9주간 선교 강의 듣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공동체로 팀을 이루어서 아웃리치 다녀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선교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졌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얻게 되는 영적 자산이 있어요. 그럼 청년의 때는 무엇일까? 내 인생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이 청년의 때에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분별하는 기간이 이 청년의 때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능,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하여 스펙을 쌓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은 많이 살아가셨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MST 선교사 영성훈련 받는다고 여러분 선교사로 해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는 눈 있으세요. 하나님도 우리 수준을 잘 아세요. 준비시키세요. 그런 염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서 확인하세요. 주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가서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의 임재로 충만하여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가 먼저 앞서가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완전하고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여러분이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달 계속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계속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속에 주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터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자심 경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분이 많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절망과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영혼의 호흡이 멈춰있는 죽은 아들과 같은 분도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나인성 과부도 사랑하셨고 과부의 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고통의 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죽음 그 권세, 사망 권세를 피하지 않으시고 부딪히시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증거됐습니다. 오늘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울지 말라. 주여, 이 음성이 우는 자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 청년이여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주여,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곳곳에서부터, 구석구석부터 인정되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먹는 사람, 완벽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거절이 없는 사람,
아버지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 없는 완벽한 사랑, 변함 없는 부족함 없는 사랑이 아버지 우리 심령에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으로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가 기뻐하고 소원 두신 일에 나의 마음과 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장성한 자의 사랑으로 나아갈 믿음, 순종으로 나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여 주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드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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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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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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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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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고추인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작은 불꽃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불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우리가 가족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도 있고 위중한 병 투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관계에 묶임이 있는 가정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정도 있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 못한
가족, 그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가정의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주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가족 마음을 녹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히는 불꽃, 소망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큰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가족 마음을 녹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히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서 있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 불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그저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그 섭리를 저희가 붙듭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인성 과부와 같이 모든 고난,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울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혼의 호흡이 멈춰진 것처럼 깊은 터널 속에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릴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이것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이 더 풍성해지며 날마다 주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먼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불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직되어 있는 추운 날카로운 것들이 다 녹아지는 하나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불꽃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전하여, 불이 퍼져 정말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MST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건 시작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달려가게 하셨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 참여한 모든 이들과 기도한 모든 이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아버지, 이 경직된 사회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통일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이 곳곳에 흘러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